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 선물 옵션 ELW 예측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카페 방장인데요. 자, 이 정해온 추천주, 자, 코스피 종합주가 중대 시황,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아침 일찍 여러분들한테 글을 썼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여기 댓글로 이렇게 달았는데, 자, 이거는 뭐 유료 회원들만 볼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뭐 실질적으로 다 공개를 해드릴 수는 없지만, 오늘 제가 자료를, 자, S&P, 그 다음에 나스닥, 그리고 그래도 5위를 중점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시황 분석을 해드리면서 동영상으로 지금 자료를 녹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유가 있는데요. 이 시황 분석은 제가 공개를 할수 없다. 아침장에도 제가 녹음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아침장에도 제가 방송을 했습니다. 아, 여러분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크루드 오일도 마찬가지고요. 크루드 오일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요 구간을 잘 보시라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구간을 주가가 위아래 변동폭이 심하게 올수 있는 구간이다. 제가 힌트를 드렸는데, 자, 주가가 지금 상황이 움직임이 좀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시간이 남아 있기는 한데요.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아침서부터 지금 제가 자료를 준비하느냐고 지금 한 번도 쉬지 않으면서 12시간째 풀로 방송을 하면서 자료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아, 자료를 준비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중대, 아유, 됐습니다. 제가 더 이상 얘기하면 안될것 같고요. 아무튼, 오늘, 모든 지표가 강하게 하방 압력을 지금 받고 있어요. 자, 아직 상승 추세는 죽지는 않았습니다. 크루드오일도 마찬가지고요. S&P,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상승 추세는 죽지 않았는데, 어느 날은 하락하고, 어느 날은 뭐, 하락이 도를 넘어서서 급락을 하고,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여러분들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 상승 추세는 죽지 않았는데 이게 단기간에 조정으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은 대세 폭락장으로 또한번 신호탄이 터질 것이냐, 신호탄이 언제 올 것인가,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요. 뭐요 정도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크루드 오일 아까 제 말씀드렸죠? 여기 구간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 이제 하루 종일 하락을 했기 때문에 장중에 하루 종일 하락하는 날이, 하루 왼종일 하락하는 날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확률적으로. 그래서 그런 날이 이제 계속 장중에 일이 벌어지면 그거는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방송 자료를 제가 또 하나 녹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하락장은, 크루드 오일 장은 지금 끝나지 않았고요. S&P도 마찬가지고요. 나스닥도 그 마찬가지. 지금 사태가 조금 안 좋습니다.